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다. 악의 축적들은 이롭지 못하지만 의로움은 죽음에서부터 구출한다. 여호와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범죄자들의 욕망은 밀어버리신다. 나태한 손은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요하게 한다. 식견이 있는 아들은 여름에 거두어들이나 수치스러운 아들은 추수기에 깊이 잠자는 자이다. 축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고 범죄자의 입은 폭력을 숨긴다. 의인의 기억은 축복에 이르고 범죄자들의 이름은 썩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으나 두 입술이 어리석은 자는 멸망당한다. 온전함으로 걷는 자는 안전할 것이나 그의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알려질 것이다. 눈짓을 하는 자는 근심을 줄 것이나 두 입술이 어리석은 자는 멸망당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범죄자들의 입은 폭력을 숨긴다. 미움은 분쟁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위반들을 덮는다. 이해력 있는 입술들에서 지혜가 발견되나 생각이 모자라는 자의 등을 위한 것은 회초리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멸망이 가깝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든든한 마음이나 가난한 자들의 가난은 그들의 멸망이다. 의인의 보상은 생명이나 악인의 소득은 죄이다. 훈계를 주의하는 자는 생명들을 위한 길이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길을 헤매게 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이 있고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우둔한 자이다. 말들이 많은 곳에 위반이 멈추지 않으나 자기의 입술들을 자제하는 자는 식견이 있다. 의인의 혀는 선호하는 은이나 범죄자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인의 입술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이 모자람으로 죽는다. 여호와의 복은 부하게 하고 그것으로 고생은 더하지 않으신다. 악행을 행하는 것은 우둔한 자에게 비웃음인 것 같이 영리함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도 이와 같다. 악인의 두려움 그것이 그에게 가고 의인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나 의인들은 영원한 토대이다. 이들의 식초와 눈들의 연기같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그렇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날들을 더하나 범죄자들의 연수는 짧아질 것이다. 의인들의 소망은 기쁨이나 범죄자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여호와의 길은 온전한 자에게 피난처이나 사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나 악인들은 땅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맺으나 왜곡된 자의 혀는 잘려질 것이다. 의인들의 입술들은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지만 범죄자들의 입은 왜곡되어 있다.